강실이 서울탱고 노래와 이야기. 화려한 율동과 특유의 시원스런 가창력의 트로트 가수 강실이는 1963년 10월 29일에 인천 강화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배우자는 김연국이며 슬하의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대표곡이며 솔로 데뷔 후 처음으로 발표했던 서울탱고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탱고를 듣기 전에 먼저 강실이의 이야기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타까운 건 2007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10년째 투병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강화여고 졸업 후인 1982년경에 니팔군 부대에서 처음으로 가수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좀 더 장기적으로 가수의 업을 이어가기 위해 강실이와 두 여자, 글래머걸스 등 여러 그룹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던 활동 시기는 많은 팬들이 기억하는 국내 유일 여성 트리오 서울시스터즈를 결성하면서부터입니다. 서울시스터즈의 리더였던 강실이는 1집 앨범 첫차를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팬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앨범의 타이틀곡 첫차는 당시 많은 남성 팬을 사로잡으며 많은 인기를 끌며 정상급 트로트 가수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 발표한 청춘 열차도 엄청난 인기를 끌며 트로트 가수로의 그녀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게 됩니다. 그러나 멤버 중 박진수가 양정희의 결혼으로 어쩔 수 없이 솔로 선언을 하게 되고 이때 발표한 당시의 서울탱고 노래가 중장년 및 여러 세대의 팬들에게 히트하며 솔로로서도 또한 성공하게 됩니다. 경쾌한 리듬 탱고 리듬의 서울탱고 노래 가사 또한 인생의 한 단편을 잘 보여주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가사로 노래의 인기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1992년에 발표한 여자의 마음도 성공하게 되면서 확실한 대표 인기 여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 나이 32살에 결혼하며 잠정적으로 은퇴하게 됩니다. 은퇴 후 2000년에 복귀하였고 강실이 서울탱고 노래 이후 세 번째 솔로 히트곡인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노래방 애창곡인 2003년 트로트 뭐야 뭐야로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으며 성인가요 분야에서 상위권을 석권하며 재기에 성공합니다. 이후에도 2005년 노래사로 비하 또한 성공을 거두며 인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실이는 지난 2007년 6월 과로와 몸살 증세와 함께 뇌경색으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013년 11월 5일 좋은 아침에 출연 뇌경색으로부터 회복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2016년 당시에도 여전히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한 몸매와 단발머리에 파워풀한 목소리로 우리를 즐겁게 했던 강실이 서울탱고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실이는 과거 뇌경색으로 투병한 바 있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워했었는데요. 이에 강실이의 이번 가요 무대 출연 소식은 강실이의 근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방송된 KBS의 아침마당에서는 이동준이 출연해 강실이와의 인연을 공개했었는데요. 이동준은 강실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못 일어난 지 10년이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동준은 강실이가 아프다니까 내가 도와줘야 한다며 최근 친구를 선물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실이 프로필 본명, 나이 고향, 학력 데뷔니, 활동 결혼 남편 거짓 결혼 고백 뇌경색 투병 근황. 강실이 프로필 본명, 나이 고향, 학력. 강실이의 본명은 방현순이라고 하고요. 강실이 나이는 1963년 10월 29일생으로 올해 58세입니다. 강실이 고향은 인천광역시 강화에서 태어났고요. 강실이 학력은 강화초등학교, 강화여자중학교, 강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실이는 몇 년 뒤 시스터즈 멤버 박진숙, 양정희가 결혼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자 서울시스터즈는 공식 해체되었고 강실이는 홀로서 길을 하여 공식적인 데뷔 4년 만인 1990년에 솔로로 전향했습니다. 중장년층을 겨냥한 강실이의 솔로 데뷔곡이자 강실이의 1집 앨범의 타이틀곡 서울탱고는 탱고리듬으로 된 가요였다는 점과 서울시스터즈 활동 때 갈고 닦은 풍부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곡은 낯선 곳을 떠도는 나그네의 쓸쓸한 넋두리를 부질없는 세상사의 연관지역 관조하듯 표현해 특히 중장년층과 기성세대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강실이는 1992년 2집 앨범의 여자의 마음도 유행하여 두 번째로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1994년에 결혼으로 인해 한동안 잠정 은퇴했다가 이후 2000년에 가수로 복귀하였고 2003년에서야 발표한 트로트 뭐야 뭐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평인가요 분야에서 상위권을 석권하게 되었습니다. 방시리는 또한 2005년에는 빠른 박자와 댄스 리듬의 트로트 아사르비아 두 많은 인기를 얻으며 방시리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약간의 댄스 비트와 발라드, 블루스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개성있는 창법과 출중한 가창력, 풍부한 성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적 요소들을 섭렵하며 인기를 확보해온 실력있는 가수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방시리는 데뷔 때부터 거부한 체중과 단발머리를 주로 선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각인된 이미지로 방시리를 흉내내는 가수들 방시리집 이미테이션 가수들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90년대 전반 솔로 가수로서 한참 인기절정이었던 방시리가 갑자기 결혼한다는 발표에 대중들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왜냐하면 지금과는 달리 90년대만으로도 여자 가수의 결혼 발표는 연예인 생활을 끝낸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다. 지금의 여자 연예인들은 결혼을 한 후에도 왕성한 연예인 생활을 해나가지만 90년대의 사회적인 인식은 지금보다 매우 보수적이어서 결혼을 한 여자 연예인은 연예인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방시리가 인기절정의 시기에 일본 남성과 결혼한다는 것을 대중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게 결혼 발표를 하고 난 후 방시리는 90년대 중반부터 수년 동안 방송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0년도 방시리는 다시 가요계에 복귀를 하면서 가수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2003년도에 방시리는 뭐야 뭐야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예전만한 큰 인기를 다시 얻게 된다. 2003년도 이후 신곡 뭐야 뭐야를 발표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방시리가 갑자기 한 방송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다고 한다. 연예가 중계의 방송에 나왔던 방시리는 느닷없이 자신은 결코 결혼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한 것이다. 1994년도 일본 프로모터와 결혼한다고 발표해서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방시리가 이번에는 결혼한 적이 없다는 발표를 해서 또다시 대중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방시리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한 번도 결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속사에서 가짜 결혼을 연출했다고 한다. 그 당시 방시리와 결혼했다고 소문난 그 일본 사람은 원래 방시리 소속사와 거래를 하던 일본 프로모터라고 한다. 그 일본인 프로모터가 소속사를 방문해서 소속사 대표와 대화를 나눌 때에 일본 말을 좀 할 줄 아는 방시리가 통역을 한 차례 해준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는 그 일본 남자와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냥 단 한 차례 통역을 해준 것이 전부라고 한다. 그런데 1994년도 신문에 자신과 그 일본인 프로모터가 결혼을 했다는 발표가 나버렸다는 것이다. 즉, 방시리는 자신이 한 번도 같이 잔 적이 없는 일본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짓 결혼 기사가 났다고 주장했다. 방시리의 거짓 결혼 발표를 방시리의 전 소속사에서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 소속사에서 거짓으로 방시리의 결혼 소식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 방시리 결혼 남편, 거짓 결혼 고백. 방시리는 1994년 사업가인 김현욱 씨와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은 남편은 일본인이었으며 결혼 또한 거짓 결혼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방시리는 과거 사르비아라는 음반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결혼 생활에 관한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방시리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남편과 잘 사는 것처럼 말해왔던 그였는데요. 방시리는 지난 94년 결혼한 일본인 사업가와 혼인신고는커녕 부부 생활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결혼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고 합니다. 솔로 데뷔곡인 서울탱고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지난 93년 자고 일어나 보니 신문에 일본어 통역을 해주며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일본인과 10월에 결혼한다는 기사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방시리는 악의적인 스캔들을 만들어낸 장본인에게 복수하는 길은 진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결혼기사의 상대 남성인 전 킥복싱 세계 챔피언즈와 사업가로 활동 중이던 야마키 도시히로 씨와 이듬해인 94년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만 올렸을 뿐 두 사람은 이후 단 하루도 같이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시리가 과거 이런 충격 고백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별거설 이혼설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방송가에는 방시리와 야마키 씨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데다 혼인신고도 돼 있지 않아 공공연하게 그런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어 방시리는 눈까지 보이지 않았었지만
노력 끝에 신체 대부분이 기능을 회복했다고 힘들었던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증세가 호전된 당시리는 6개월 전만 해도 운동할 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중간에 주저앉고 그랬다. 라며 지금은 호흡도 조금씩 나아지고 운동하다 힘들면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랬던 당시리가 이제 다음 무대에 선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당시리 서울탱고 노래와 이야기